그다음에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다 했으면 되죠. 3번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4번 295쪽입니다.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와 그다음에 저 뒤에 가고 있잖아요. 301쪽입니다. 5번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는 예, 이름만 다르고 예, 그 내용이나 경지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 29번, 이제 보통 이렇게 쭉 하면 되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너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좀 빵 터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온이 빵 터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가 29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카라들의 부서짐과 사라짐과 무너짐인 소멸을 대상으로 가진 무너짐에 대한 관찰을 반복하고 떡고 많이 공부지을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거주, 거처 등으로 분류되는 상카라들이 즉 유의법들이 마치 행복하게 살려는 급쟁이에게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하이에나, 유령, 도깨비, 사나운소, 들깨, 발정할 때의 사나운 코끼리, 소름 끼치는 독사, 천둥번개, 묘지, 전쟁터, 시뻘겋게 타는 숯불 구덩이 등이 나타나듯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나타난다.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하였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에 생긴 상카라들도 역시 이와 같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막 비율을 많이 드러났죠. 여러 가지 비율을 드러났죠. 왜 이랬겠어요? 이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무서운 게 있겠죠? 아닙니까? 아마 나는 이게 안 무서운데 나는 우리 집 화상이 제일 무섭다. 막. 그죠? 이것도 공포의 지혜입니다. 그죠?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꼭 이상한 비율을 들어갖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비율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사자, 호랑이, 표범, 요새 이거 하나도 안 무섭죠? 동물은 있는데 왜 이게 왜 무서워요? 그죠? 예,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났을 때처럼, 그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에 대한 비유다. 우리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좋겠죠, 그죠? 자, 30번입니다. 한 여인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 보살님들이, 그죠? 보면 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 왕은 그들의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형장으로 갔다. 그때 망나니가 그녀의 큰 아들의 머리를 베고는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 그녀는 큰 아들의 머리는 이미 베었고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베려는 것을 보고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됐죠? 어차피 죽을 놈. 그죠? 나는 끝까지 집착을 못 버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울고불고 그죠? 살려주셔야 하면 지도 죽습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라, 이거죠. 새 아들은 뭡니까? 큰 아들은 과거의 유의법들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정신물질. 둘째 아들은 뭡니까? 지금 막 단두대 이제 죽으려 하는 그런 뭡니까? 지금 현재의 정신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그죠? 그 셋째 아들은 뭡니까? 미래의 정신물질. 요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과거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여인이 큰아들의 머리가 잘림을 보는 것과 같고 현재의 상카라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둘째 아들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미래에 생길 상카라들은 정신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미래의 정신물질들이 소멸함을 보는 것은 이 아이도 역시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이곳에서 그에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이거는 좀, 아, 공포스럽겠구나. 이건 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다른 비유입니다. 자궁이 감염된 어떤 여인이 10명의 아들 낳았다. 이건 좀 더 애처로워요, 그죠? 그 중에 9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그죠? 한 명은 그녀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숨 넘어가는 사람 손 잡아 본 적 있어요? 아, 제가 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갖고죠. 뭐 수술을 잘못해서 후유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 그랬잖아요. 그러죠.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 뭐, 그죠? 뭐, 훌륭한 사람 되라 하고, 그죠? 그러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숨이, 하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죠? 와, 그 헹그러 있잖아요. 지금도 생생한 건 뭡니까? 손에 옹기 있잖아요. 그죠? 옹기가 숨이 딱 끊어지니까 옹기가 그 순간에 좀딱 식어버리더라고요. 와, 그죠? 공포로 나타난 뒤에, 그죠? 어머니, 저기, 엄마까지 팔아먹고 계신 거죠? 아, 우정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출가했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하고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보통 출가하기 전과 후를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나 그죠? 일생일대의 큰 그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죠? 아, 그럼 그죠? 한 명이죠. 이미 9명은 죽고 한 명은 그녀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죠? 아이고, 그죠? 아, 저는 이 경험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한 아이는 뱃속에 있다. 그렇게죠. 그렇게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과거의 정신물질도 공포의 대상이고, 현재의 정신물질도 그렇고, 미래의 정신물질도 그렇다. 그죠? 그럼 왜냐면 이미 뭡니까? 방가를 체험했습니다. 그죠? 예,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 원이 해체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이런 이제 공포의 지혜가 생겨있습니다. 그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입니다. 공포로 나타난 지혜 그 자체는 무서움과 무섭지 않은가? 무섭지 않다 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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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무서운 것이라고 그 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294쪽의 결론입니다.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294쪽입니다.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난 지혜 그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세계의 불구덩이와 같고 세계의 창과 같은 3개의 존재들에 대해서 과거의 상카라들은 소멸했고 현재의 상카라들도 소멸하고 미래의 상카라들도 소멸할 것이라고 조사할 뿐이다. 됐죠? 안 그러면 일반 사람은 왜 우리 딱 그죠? 무상공부 뭐하지요? 변하고 왜 내한테는 공포가 없어요? 예, 이런 지혜가 안 생기고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죠? 이 지혜 자체는 그죠? 그 공포가 아니지만 그죠? 이제 이 수행자는 뭡니까? 방가를 그죠? 해체가 되는 거를 무너지는 거를 바로 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걸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은 바로 그거는 예,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3번입니다. 그 다음표 안에 보겠습니다. 빠뜨리 3번 인용입니다. 무상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괴로움이라고 무아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때 무엇이 공포로 나타나는가? 무상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때 표상이 공포로 나타난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표상 없는 해탈이 됩니다. 그죠? 무상 해탈이 됩니다. 그죠? 공포로 나타나는 데는 무상으로 통찰하면은 뭡니까? 예, 우리가 표상 있잖아요. 그죠?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됐죠? 그죠? 영상, 잔상, 이런 겁니다. 그것이 공포로 나타나고, 괴로움이라고 마음의 잡도를 할 때는 삶의 진행이 공포로 나타나고, 무아라고 잡도를 할 때는 표상과 진행이 공포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4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상이란 상카라들, 즉, 정신물질들의 표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상카라들과 동의되어 있습니다. 등등등등 무상고 무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공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그죠? 무상고 무아로 해서 그죠? 존재가 정신물질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면 그죠? 그거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뭐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죠? 35번입니다. 295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를 반복하고 닫고 많이 공부지을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났고, 거주, 거처 등에서 피난처가 아니라고, 의지처가 아니라고, 갈 곳이 아니라고, 귀처가 아니라고 꿰뚫어 한다.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났고, 거주, 거처에 속하는 상카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상카라에 대해서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3개의 존재들은 시뻘겋게 불타는 수치 가득한 불구덩이처럼 4가지 근본 물질들을 소름 끼치는 독사처럼 5가지 무더기들은 칼을 빼던 살인자처럼 6가지 안의 감각장소들은 인적 없는 마을처럼 6가지 강장소, 밖의 감각장소들은 마을을 약탈하는 강도처럼 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예, 그죠? 이렇게 우리 거죠. 이처럼 만족도 없고 296쪽 재료입니다. 자, 영화도 없는 커다란 위험 덩어리가 되어 나타난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죠? 행복하게 살려는 겁쟁이에게 상카라들은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지만 맹수들이 들끓는 숲처럼 표범들의 동굴처럼 괴물과 도깨비들이 출몰하는 저수지처럼 칼을 빼던 원수처럼
독이든 음식처럼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저 나타납니다. 저 비율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6번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맨 뒤입니다. 수행자도 무너짐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상카라들이 공포로 나타날 때 전적으로 영화도 없고 만족도 없는 위험만을 본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37번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것도 쭉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건 전부 그죠? 예. 빠찌삼비다 마카를 예, 인용해서 길게 298쪽에 그죠? 38번 바로 위에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송이 그죠? 우리 요약이기 때문에 298쪽에 중간에 있는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남, 진행, 표상, 사음, 재생, 연결을 그는 괴로움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위험함에 대한 지혜이다. 됐죠, 그죠? 자, 일어나지 않음, 진행하지 않음, 표상 없음, 사음 없음, 재생결 없음을 행복이라고 보나니, 또 위에 다섯 가지에 대한 그 반대죠, 그죠? 일어남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음, 그죠? 그 일어남, 진행, 표상, 사음, 재생결, 그죠?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보고 이것이 없음, 이것이 평화로운 경지에 대한 지혜다. 그럼 이거는 열반과 동의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섯 가지 경우에서 위험의 지혜가 생기고, 여기 다섯 가지 뭡니까? 일어남, 진행, 표상, 삶, 재생결. 처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경우에서 고요한 경지의 지혜가 생기는 그 밑에입니다. 일어나지 않음 등등입니다. 이 열 가지 지혜를 깨뜨려 안다. 그죠? 이런 한 두 가지 지혜에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쭉 인용을 했고요. 빠디삽니다. 마카를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죠? 38, 39, 40, 41, 42에서 예,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간야나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다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무너짐, 해체, 방가,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있잖아요. 내 정신물질이 빵! 해체해지는 거 있잖아요. 깨지버리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 옛날 중국에서 조사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뭐 수행을 하고 뭐 하두를 뭐 하는데 그죠? 누가 그죠? 저 뭡니까? 대나무, 그죠? 대나무 숲에다 그죠? 기아 쪽을 딱 던지는데 빵! 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그죠, 그죠? 해서, 그죠? 뭐,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개성이, 그죠? 그래서 그거나 비슷한 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청정도론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거 말고 자세하노? 문득? 자세한 게 있어야 문득 해야 이제 좀, 그죠? 고개를 좀 끄덕하지, 그렇죠? 그죠? 이것도 없이 뭡니까? 예, 무대뽀로 밀어붙였는데, 문득 빵 터졌다가 깨달았다. 그죠? 그것도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죠? 극적이고,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죠? 이제, 우리 그죠? 북방 전통을 뭐 좋은 입장에서,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추구해서 도달하는 것은 저는 같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 안 보면 하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아, 괴로우면 괴로워져요. 그죠? 저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걸 보면 같다고 봅니다. 근데 그죠? 이 같음을 청정도로는 우리 상자부 전조 적통불교는 종손불교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거나 하면 굉장하겠죠? 그죠? 그죠? 박사학위 까면 하나는 되겠죠? 그죠? 저는 충분히 있잖아요. 이 두 개만 제대로 비교를 해서 봐도 남북방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멋지게 저는 조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죠? 막 요렇게 해서 그죠?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여기서 역겨움은 염호입니다. 염호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염호를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죠?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죠? 예. 빵! 터져갖고죠? 엄청난 공포가 생겼고, 그죠? 삶이란 것은 그죠? 우리 정신물질이란 것은 그죠? 이 위법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것이든 그건 전부 위험한 것이라는데 절감을 하겠죠? 그렇죠? 그죠? 공포가 나타나고 위험하다는데 절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법에 대해서, 정신물질에 대해서 왁! 하겠죠? 염호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섯 번째 단계로 염호를 관찰하는 지혜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그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예, 그 43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